안녕하세요.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성역이 많으면은 바람기도 많은 걸까요? 네, 그렇죠. 아, 두 개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연관성이 있죠. 아, 그러면은 바람기가 많으면 성욕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성욕이 많으면 바람기가 많은 거예요? 그게 그거죠, 뭐. 아, 두 개 다? 응, 아, 합치면 뭐 이렇게 둘러치나 매치나 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 남자 없으면 아, 나는 이제 뭐 외로워서 못 산다. 근데 외로워서 못 사는 건 아니고 그쵸. 이제 끼가 많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네. 공통적인 특징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분들은 도화살이 있다든지 아, 도화살. 우리가 이렇게 봐도 모르는데 이제 사주로 이렇게 봤을 때 도화살이 있고 그런 분들 아, 도화살이란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가지고 태어나는 살인가요? 아니면 살아가면서도 좀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도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가다가 뭐 눈 성형 수술을 한다거나 네.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홍염살이라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네. 홍염살이랑 도화살은 좀 다른 건가요? 그거 틀리죠. 아, 홍염살은 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뭐 얌전한 고양이 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 홍염살이 있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막 약간 눈 째지고 약간 피부가 좀 검었고 막 그런 건 또 막 그런 건 그렇게 신경 상관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상관이 있죠. 아, 그래요? 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술 네. 네. 그런 거를 봐도 이 성욕이 많다. 이거 아니죠. 성욕 많은 사람의 남자의 입술 어떤 입술일까요? 그러니까 입술 자체가 이렇게 조금 도톰하면서 네. 조금 이렇게 까맣다랄까? 보고 있네요. 옆에서 자기 입술을 보고 있네요. 아, 영상 보다 갑자기 다들 자기 입술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는 입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네. 여자는 좀 어디를 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는 이렇게 눈, 제가 보기에는 미소를 띈다랄까? 눈웃음! 네,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가 성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눈웃음 많이 신다 그러면 네. 일단 꼭 걸러야 돼요. 근데 이제 사주를 보면 더 정확하죠. 네, 이분이 뭐 도화살이 있고 성욕이 뭐 강한지 어쩐지는 사주를 보면 그건 정확해요. 난시까지 해갖고 딱 보면 100%예요.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좀 누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 있죠. 인연이 안 되면 인연을 붙여줄 수도 있고 네. 또 뭐 뗄 수도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죠, 저희가. 아, 고민되시면 대륜신당으로 오세요. 제가 상담 잘 해드릴게요.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의심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네.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그렇죠.